새벽에 피곤하신데 열심을 다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나의 삶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고 끝으로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해석 내지는 의미적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또 넘어서서 자세하게 또 다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이 새벽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시간, 이 즈음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15장 1절에서 8절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이러한 숫자는 여성들을 뺀 남성들의 숫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본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일 수가 없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몇 곳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죠. 특별히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도록 특별히 명받았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만약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면 나중에 더 큰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의 걱정 때문에 특별히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은 꼼짝할 수 없는 가운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대로 가서 증언을 했더니 제사장의 무리들이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인 후에
자기에게도 보여진 사실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학의 교수님들, 특히 신학교 교수님까지도 이 육체적 부활을 잘 믿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자신이 생각해 볼수록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히 몸의 부활이며 육체의 부활입니다. 단순히 영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랬어요.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심병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독한 의심을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이 보고 그리고 자신이 만져보고 그런 다음에 믿고 싶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난 다음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고 마침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죽음 뒤에 또다시 다른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주님이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왠지 조금 생략된 것 같아요.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 말씀이 왠지 생략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주님의 해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또 근심이 있죠.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이런 의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체험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오늘 우리의 의심을 씻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도마 이후에 믿어야 할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한정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신 후에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복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나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역사는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한 기독교 기관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80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하는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도를 했다라는 사람은 설문조사를 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렇게 일깨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달걀을 많이 삶았어요. 오늘 낮에 나눠드리고 막 그럴 텐데요. 우리가 이 달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도 믿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도 800만 이상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절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실제로 한다면 800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삶을 어떻게 나에게 내 삶에 주님의 부활을 적용할 것인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분명히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부활의 새벽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